안녕하세요. 황우객입니다. 자,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자,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죠. 자, 겨울은 그 자동차나 사람에게 있어서 뭐 그다지 반가운 계절은 아닌데요. 자, 자동차 역시 그 겨울이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점검도 해주고 좀 더 이제 보살펴 주면은 그 여름철이랑 이제 비슷한 컨디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 물론 뭐 여름철처럼 좋은 그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겨울에 조금 더 관리를 해주고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소모품이나 이런 걸 교환을 해주면은 아마 그 겨울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겨울이 되면요, 자동차에서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이 엔진하고 냉각계통입니다. 엔진하고 냉각계통은 그 열에도 사실은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은 미연에 그 이런 그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트러블이나 이제 이런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저급 오일이나 광유계통의 그 오일들을 이제 많이 권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시중에 좋은 합성 오일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사계절용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용이 있고 겨울용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오일을 사용하게 되죠. 엔진 오일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그 깡통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엔진 오일이 들어있는 그런 깡통인데요. 엔진 오일은 이렇게 1L 내지는 2L 혹은 이제 4L 정도가, 정도로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보통 4기통, 2000cc 차 같은 경우는 약 4L. 그러니까 요거에 4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엔진 오일을 보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0W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100% 신세틱이라고 하면 이제 합성 오일이라는 뜻이고요. 0W40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오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0W40. 자, 0W는 자, 냉간 시동 시에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 오일의 점도를 얘기를 해 주고요. 이 40은 엔진 자체의 온도가 100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의 그 엔진 오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0W40 요거는 지금 상당히 그 점도가 겨울철에 낮다는 얘기인데요. 점도가 낮은 엔진 오일은 그 겨울철 시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그 고지를 이제 차지를 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시동을 할 때는 어렵지만 그 고부하시나 고회전을 사용을 했을 때는 좀 더 그 점도가 떨어지지 않고 오래 버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은 엔진 내부에서 그 피스톤이 움직이는 양쪽 벽, 실린더 내벽에 있는 그 윤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윤활 작용 외에도 그 엔진의 그 급격한 온도를 약간 그 하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엔진 오일은 이쪽에 있는 그 게이지를 뽑아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겨울철에는 엔진 오일을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살짝 조금 넣어주는 것도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냉각수 역시, 자, 요런 통에 이제 포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한 6L 정도, 4기통 엔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L 정도 되는데, 이 냉각수는, 냉각수 역시도, 사실은 여름용이랑 겨울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냉각수가 하는 역할은, 그 엔진이 열을 받아서 움직일 때, 그 주변을 순환시키면서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량을 이렇게 좀 뺏어가면서, 엔진이 그 고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예. 냉각수를 점검을 하실 때는, 자, 요쪽에 있는 그 라지에타 위에 보면 이렇게 캡이 있거든요. 뜨거울 때 열지 마시오라고 써있는 요런 캡이 있는데, 요런 캡을 열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녹색의 그 액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거는 지금 아주 상태가 좋은 그, 냉각수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보통 냉각수 같은 경우는 한 4만 키로, 한 2년 정도 타시고 한 번씩 교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냉각수가 겨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사실은 요 냉각수는 이제 어느 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 겨울에 이제 추울 때도 작동을 하는데요. 라지에타에서 연결된 요 호수 부분 있죠. 가장 큰 호수예요. 요 호수가 이제 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냉각수의 그 수명이 거의 다 했을 경우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여기가 얼게 되면은
아, 라디에이터에서 엔진 쪽으로 그 냉각수 자체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많이 받고 뒤쪽에서는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엔진이 그 늘어붙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냉각수는 항상 점검을 해주시고, 자, 여름철에는 냉각수가 부족할 때는 물을 넣어줘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을 넣어주는 거는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라지에타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이나 증류수를 넣었을 경우에는 안에서 녹이 생기거나 이제 찌꺼기가 생겨서 이 라지에타가 공급되는 냉각수가 공급되는 라인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물을 보충을 했다가 나중에 다 빼내고 새로운 냉각수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겨울철 그 운전자의 그 동반자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연인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히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히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냉각수가 순환을 하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열기로 이제 그 안쪽에 따뜻한 바람을 이제 불어넣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자, 히터는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모터가 있어요. 그 모터를 돌려가지고 그 따뜻한 바람을 계속 이제 실내 쪽에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히터가 아무 때나 작동을 하느냐? 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겨울철에 운행을 하다 보면은 그 히터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데는 바로 그 히터 모터고요. 자, 히터 모터도 돌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10에 8이나 9 정도는 바로 요 장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머스탯이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자, 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냉각수의 그 공급관 있죠? 공급관의 요 끝부분에 사실은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안쪽에 들어가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 요 안에가 왁스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수축을 하면서 이쪽 구멍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면서 이제 각 부분으로 쫙그 따뜻한 물이 열이 올라간 냉각수가 이제 싹 순환을 하면서 엔진도 식혀주고 이제 그걸로 이제 히터를 나오게 만드는데요. 요게 고장 났을 경우에는 보통 히터에서는 엔진이 열이 올라가도 찬바람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됐다는 얘기죠. 항상 열려 있는 상태. 항상 열려 있으면은 계속 그 온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를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차갑게 식히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 요 서머스탯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 히터가 나오지 않는 걸 한번 의심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경우 외에, 이제 그, 냉각수가 얼었을 때, 얼었을 때는 뭐, 당연히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순환 자체가 안 되니까, 그, 히터가 나오지 않고요. 아까 그 히터 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터 모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가졌을 때, 그거를 꺼내서 고치는 비용이나, 아니면 새 부품을 사는 비용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장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환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될수 있죠. 자, 근데 히터 모터를 보기 전에 사실은 한 군데를 더 봐야 돼요. 한 군데를 더 봐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은 자, 이쪽에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휴즈박스 있죠. 휴즈박스를 열어보면은 그 뒷면에 그뭐 히터, 뭐 아니면 뭐 에어컨 뭐 이런 휴즈들이 있거든요. 자, 휴즈 종류를 가장 처음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터가 도는지 안 도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히터가 안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예 히터 자체가 안 나올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터 모터나 휴즈 쪽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히터는 나오는데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그 안쪽에 있는 그 히터 레버, 온수 조절 레버 자체가 이제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요. 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서머스탯이 이제 고장이 났거나 관행이 됐을 경우에는 히터가 나오지 않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자, 요 앞쪽에 보면은 지금 이제 공간이 거의 없는데 요 부분이 지금 라지에타거든요. 냉각수가 이제 안에 채워져 있는 그 공간인데 요 사이에다가 골판지를 껴줘서 앞쪽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살짝 막아주면은 라지에타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히터가 다시 정상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냉각수에 관련된 이제 마지막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겨울에 운행을 하다 보면은 뭐 히터가 안 나오거나 뭐 엔진이 열을 받아서 뒤쪽에서 이제 하얀 연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요. 아, 기본적으로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에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아까 보셨다시피 요거를 이제 열면은 요 안에다 이제 냉각수를 보충을 할수 있는데요. 자, 겨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은 물을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물이 들어감으로써 그 냉각수 자체의 그 농도나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게 싫다고 하시면은 그 차라리 원액으로 된그 희석시키지 않은 그 원액의 부동액을
조금씩 보충을 해주면서 다니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역시 어느 정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상황이 좀더 좋아지면은 안에 들어갔던 부동액을 모두 빼고 정확한 비중에 맞는 부동액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겨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여기 워셔액 있죠? 이 워셔액도 사실은 겨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름이나 비가 오는 계절에는 사실 워셔액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초겨울이나 진눈깨비가 내리는 도로를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앞쪽 유리창에 눈이 달라붙으면서 얼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셔액의 사용량은 평균적으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워셔액은 기본적으로 녹색이랑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녹색은 여름용이고 파란색은 겨울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파란색 겨울용을 가지고 이제 사계절을 쓰는 경우가 많겠죠. 자, 워셔액은 일반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은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만한 이제 PET병에 있는데 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구입하셔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워셔액이 뭐 없다고 해서 일반 수돗물을 넣거나 뭐 트리오를 풀어가지고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워셔액이 분출되는 노즐 있죠? 본닛 위에 붙어 있는 그 노즐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트리오 같은 경우는 유리 자체에 유막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다안 닦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셔액도 규정된 거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배터리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배터리 시계가 있고 그 밑에는 배터리 시계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녹색일 경우엔 정상, 검은색일 때는 뭐 충전 필요,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변하면은 뭐 교환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겨울철에 사실은 또 가장 말썽을 많이 부리는 부분이 바로 이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는 상온에서 약한 10도에서 12도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에 이제 장시간 동안 차를 세워두거나 아니면 갑자기 추운 지방에 갔을 때는 배터리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속칭 얘기하는 점프를 해서 다른 차에서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배터리의 원래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방법은 사실은 뭐 응급 처치식으로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한번 방전이 됐던 배터리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배터리 자체의 전압이나 전류량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철 월동장구 쪽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겠는데요. 겨울철에 운전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월동장구가 눈이 왔을 때 사용하는 체인이랑 스노우 타이어, 요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스노우 타이어보다는 체인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선진국이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체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체인이 눈 위에서의 접지력은 좋아지지만 아스팔트를 많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체인 사용을 많이 권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반대로 국내 같은 경우는 스노우 타이어보다 오히려 저 체인 인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언덕길이 많고 또 고저차가 심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자, 스노우 타이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타이어가 있는데요. 자, 지금 사이즈는 조금 틀려요. 사이즈는 조금 틀린데, 자, 이쪽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스노 타이어고, 자, 이쪽에 있는 게 일반 레들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국내에서 사용하는 타이어는 오개들 타이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겨울에 눈올때요 용도에 맞춰서 최고의 성능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이제 발휘하도록 이제 설계되었고요. 자, 이쪽에 스노우 타이어는 뭐가 틀리냐 하면은 일단은 고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딱딱한 이건 좀 딱딱하죠? 자, 이쪽은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이 패턴 자체에 홈이 있어요. 이 홈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홈 안으로 그러니까 눈을 움켜쥐듯이 잡아 넣어서 녹이든가 아니면은 더 많은 눈길에서 저항을 줘가지고 타이어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 스노우 타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수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보통 한 3만에서 한 3만 5천 정도 타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마모가 되는데,
아, 그거는 이제 일반 로면에서 탔을 경우고, 눈에서만 탔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수명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스노 타이어는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4개의 타이어를 이제 동시에 다 하는 게 좋지만, 보통은 그 구동축이 있는 쪽, 구동축이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국내는 지금 전륜 구동으로 된 자동차들이 많죠.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체인도 마찬가지로 그 앞쪽에 구동을 받는 쪽에 먼저 장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겨울에 보면은 전륜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쪽에다가 체인을 감고 다니는 그런 차를 볼수 있는데, 자, 그거는 상당히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뭐 물론 뒤쪽이 안 미끄러지긴 하겠지만 앞쪽에서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접지력 자체를 확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도 볼수 있겠죠. 자, 스노 타이어는 또그 마모가 그 수명이 조금 짧,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짧기는 하지만 한 대분, 그러니까 네 개가 되겠죠. 네 개를 구입을 해 놓고 휠에다가 그 타이어만 씌워 놓게 되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겨울철에는요, 차를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이제 주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하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게 없겠지만, 보통 이제 노상에 주차를 하거나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굉장히 황당한 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자, 겨울철 주차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와이퍼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성에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이 와이퍼랑 유리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와이퍼 자체도 움직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미리 이제 전날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신문지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와이퍼 블레이드가 딱다 닿게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면은 오히려 그 움직이는데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깥에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그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이 되겠죠? 자, 그쪽을 향해서 아침에 가장 먼저 이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제 차를 주차를 해놓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주차하실 때 보통 사이드 브레이크 사용하시잖아요. 파킹 브레이크요. 자, 파킹 브레이크를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겨울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공기 중에 수분이 그 파킹 브레이크에 그 케이블을 다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게 새벽이나 기온이 낮은 시간에 얼어버릴 경우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뭐 물론 도난 방지용으로도 뭐 사이드 브레이크는 사용을 하지만 겨울철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자, 기아를 2단이나 3단, 혹은 그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그뭐 피에다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성에가 꼈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차체 뭐 얼음이나 뭐 이런 게 얼어서 붙었을 때는 그거를 무리하게 그 제거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아니면 햇빛 방향에다가 차를 가만히 두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녹아 내리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 겨울철 그 자동차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귀찮다고 얘기하면 정말 귀찮은 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그 자동차도 좋아하고 운전자도 이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겨울철에 운전을 하실 때는요. 자, 출발을 할때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천천히,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은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은 1분에서 2분 정도는 좀 웜업을 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동네를 빠져나오거나 한 2-300m 정도는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그 엔진 오일이 각 부분으로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게 하고 나서 본격적인 주행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겨울철도 안전운행하세요.